삼천이 다시 모인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별로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효철성님은 일부러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는 삼철은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삼철은 없습니다. 삼철 중에 중간철입니다. 네, 반갑고요. 재래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넷은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 그 도와드리던 과정에서 참 친형제보다 정말 가깝고 지금의 팬덤 정치는 지지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극단의 방식과 내용으로 공격합니다. 얼마 전에 보면 수박 실적이라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명단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저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의원님 말씀... 지적 말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초기 이른바 문판이 뭐니 해서 친문 당원들의 이제 활동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양념으로 평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저는 우리 경쟁을 더 이렇게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었다고. 문재인 선배인은 댓글 부대, 문자 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 공장이고 문재인은 양념 공장 사장임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선배의 이러한 작태는 박근혜 11단의 부활이고 호남과 영남 국민을 분열시키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이미 이재명 대표는 그 자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한 바가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안희정 캠프에 참여했던 박영선 의원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는 일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고 박영선 의원이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행했던 그 언어폭력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고 거기에 맞대응했던 행위만 지금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팀이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사실은 문자 폭탄 보내고 막 의원들한테 공격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보이지 알겠습니다. 않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하고 17년인가 싶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으로 여주 패친 모임에 가서 재미지게 놀며 숯불 새우 까먹고 있는데 연신 울리는 전화벨 이러면서 이동형이가 노무현이 빡세게 했다고 파케해서 그러는데 형이 이거 알아? 이런 질문을 왔다. 그래서 옆에서 고구마 까먹고 있는 전해철 의원에게 물어봤다. 아 전해철이가 MT 가서 고구마 까먹고 있다. 몰라 동명이인일 건데? 수도 있지 그죠? 의원이니까 전해철 의원이니까 아니겠다. 의원 한 분밖에 없죠. 자 다음 트윗 박달사순 트윗 한번 봅시다. 또 있습니까? 예. 어제 여주의 모 오프 모임에 같은 모임이네요. 우연히 참석했다가 전해철 의원을 봤다. 대화 도중 모 팟캐스트에 박스테이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부드럽던 사람의 눈매가 갑자기 확 변하더라. 그 눈빛을 놓치지 않고 봤던 사람들 다들 움츠렸어. 아, 이 박달사순이 누구냐면 닭표간장 하던 사람입니다. 닭표간장? 정치 신세계 닭표간장, 뭐 김반장이 어쩌고저쩌고 찬식킹에 이거 다 똑같아서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전해철과 MT가고 박달사순이 어떤 트윗을 올리는지 읽어봐. 뭐라고 했어? 그대로 읽습니다. 이거 고소하지 마세요. 당신 쓴 글이니까요. 박달사순 애미추
시발연아. 에미추가 누구냐? 칭의를 뜻하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 아니, 뭐 여기 일베에서 만든 단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 윤가피, 나는 관계가 없어? 박다사순 몰라? 닥표관장 몰라?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로 경쟁자였던 이 전해철 의원이 한 팀이 되어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지원하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양기대 전 후보와 함께 상임선대위원장을 수락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대통령 김씨는 누구입니까? 이재명을 찍느니 차라리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찍겠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친문 진영에 악의적 댓글을 달던 해경군 김 씨에 대한 수사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이틀 연속 일간지에 해경군 김 씨는 누구냐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그것을 제어하고 또 자제시키고 그걸 중지시키기 위해서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